삼성전자 QLED 8K의 생생한 화질을 감상 중인 관람객 모습 사진 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CES 2019 사업계 최대 규모 전시관 마련 QLED 8K TV 98형 최초 공개 관람객들로 북적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9가 성황리에 개막한 가운데 업계 최대 규모로 마련된 삼성전자 전시관의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9일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CES 2019에서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 포 에브리원 인텔리전스 오브 싱즈 포 에브리원이라는 주제로 전시 중이다. CES 2019에서 인공지능 AI와 5세대 5G 기반 혁신기술을 대거 공개한 삼성전자는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켜줄 미래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는 QLED 8K TV 98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차세대 AI 프로젝트 삼성봇과 아만과 공동으로 개발한 디지털 코핏 등 신기술을 잇따라 공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람객들은 또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219형의 압도적인 크기와 생생한 화질을 자랑하는 2019년형 더 월을 살펴보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등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후문이다. 한편 총 155개국의 4,5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CES 2019에는 1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전시회 기간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전시관 더 월 사진 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시관 패밀리 오브 사진 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시관 세탁기 사진 제공 삼성전자 관람객들로 북적거리는 삼성전자 전시관 입구 사진 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시관 삼성북 사진 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시관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사진 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시관 갤럭시 홈 사진